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통업 보고 있는데요. 유통업은 아직까지 소비 회복이 진행되지 않지만 업종 내에서는 분별로 좀 온도 차이가 좀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현황 및 주요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유통업은 크게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할인점, 편의점, 온라인 쇼핑점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실적과 주가 흐름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올해 코스피 유통업 지수가 한 2% 하락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좀 급락은 했지만 11.3% 상승한 코스피 대비로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을 기록 중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진했던 원인은 뭐 실적이었는데 소비 침체가 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아직도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시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지난해 높았던 실적이 엮이질 거가 있고요. 또한 전반적인 그런 금리 인상,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치,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자산 소득이 빠르게 좀 감소했기 때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분기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서 내구재 소비 지출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였다는 점도 부정적인데 면세점은 따이공의 그런 할인 혜택 축소 전략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었다는 점이 좀 부정적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는 1분기 대비로는 소폭 개선될 시점이 개선되는데 일단 2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보여주는 RBSI가 조사 결과 2분기가 73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 64 대비로는 매우 좀 큰 상승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아직도 낮은 수치고 전년 동기 대비 99보다도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실적 개선세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한 소비 심리도 전월 대비 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소비에 영향을 주는 부동산이라든지 수출, 설비 투자에 대한 이 회복이 아직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유통업 내에서 업황이 좋은 순서로는 면세점, 그다음에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온라인 유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은 엔데믹으로 인한 그 출입국 수 증가와 중국 리오프닝 수에 기대되는 면세점을 일단 타겟을 잡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의 매출 변화가 크지 않은 편의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종목 오늘 호텔신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호텔신라가 일단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 악화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주가가 3거래일간 9.1% 단기 급락했는데 일단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업 재편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예상되는 점유율 상승 이런 것을 기반한 실적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분할 매수 적절하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내국인 면세 한도가 작년 폐지되었고요. 그다음 9월부터는 내국인 면세 한도도 지금 600달러에서도 8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수도 5개 차로 축소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팬데믹 이전 높았던 공항 임대료 지불 체계가 지금 고정비에서 변동비로 변화되면서 상당히 좀 면세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좀 변경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그 면세 그 재입찰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1차 결과는 중국 사업자가 탈락을 했고요. 또 기존 1위 사업자 롯데도 탈락했는데 일단 신라가 배정받는 면적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반적인 면세 시장 점유율 상승 기대될 수 있겠습니다. 면세점 매출은 일단 2분기부터는 확실히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보따리 상인 따이공 매출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실 따이공 관련한 할인율 축소 등 수요를 하락 조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제 면세점들의 대응력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의 현지 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금 한국 면세점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국 내 면세점이 좀 원활하게 그 물품 공급을 못할 것 같아서 따이공은 다시 한국으로 2분기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관광객 아직 좀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이후에 크나큰 이슈가 없다면 재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속적으로 지지했다는 긍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여기서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일단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적으로 볼 때 연준의 금리 인상 마무리에 따른 원화 강세 전환 가능성 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은 여행 수요 증가, 면세 구매력 상승 가능성으로 이런 것은 주가의 플러스 알파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빠졌던 호텔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10만 원대를 목표 주가로 본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